호주 멜버른에선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한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식당이 밀집한 지역을 김치 거리로 이름짓기 위해 동포 상인들의 힘을 모아 우리 음식 알리기에 나선 건데요. 한인타운 공식 지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영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불맛을 입힌 등갈비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한식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리틀 코리아 페스티벌. 멜버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We're excited to come down and try the different foods that are here. We love Korea. We've been to Korea 23 times for our taekwondo. And we travel, so we love Korean food. 축제가 열린 이 거리의 공식 명칭은 헤일리스. 그런데 한식당이 밀집해 있다 보니 김치 거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t is a really beloved street right here in the center of our city, and it's a great place to be able to really go to have Korean food, to celebrate Korean culture, and get everything that is Korean.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사실 이 거리에 오면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이제 많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봐요. 별명처럼 불리던 김치거리를 정식 이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인 상권이 힘을 모아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한식 축제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거리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치거리로 공식 명명되면 한국 문화가 낯선 이들까지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여기를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한인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 또한 많은 이제 유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간은 이 구역을 한인 타운으로 지정하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공관은 멜번 시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행사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고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호주 한인사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동포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